시청자분들이 산불 제보 영상을 속속 보내주시고 계신데요.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. 긴박한 모습들 서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불길을 뚫고 달리는 차량. 시뻘건 불꽃이 유리창에 튑니다. 도로까지 번진 불길을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. 산 비탈길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용암처럼 흘러내립니다. 지금 울진에서 고립돼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북면 그 입구 쪽에서 도로가 막혀가지고 통제가 돼서 못 가고 있어요. 마을에선 긴급 대피 안내 방송이 들리고. 도로엔 대피하는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. 울진군 북면 해안가에 거주하는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. 아파트 뒤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. 거센 바람을 타고 산 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이어집니다. 거기는 북면이거든요. 저희가 지금 아는 분한테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돼요, 거기가 지금. 울진 북면 또 다른 마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민가를 코앞에 두고 타오르는 불길이 아슬아슬합니다.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씨는 수십 년 삶의 터전을 집어삼켰습니다.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대형 산불은 동쪽과 북쪽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.